창립 1949년, 7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카무라 조리제과 전문학교. 그 옆의 나카무라 국제호텔 전문학교 역시 우수한 호텔리어 양성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로비. 졸업생 수는 15,000명 이상이며 그들은 외식 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선배들이 쌓아온 실적들과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 이 학교에 이제 새롭게 외식 분야에 뛰어든 새내기들을 화면에 담아본다. 지금은 서양 요리 실습 평가 시간. 주제는 고기인 것 같다. 고기를 잘 구워야 하고 가니쉬, 소스를 완성 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얼마나 떨릴까? 나카무라 조리제과 전문학교는 충실한 교육시설로 정평이 나 있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유명 셰프 특별강사의 수업이 진행되는 이 강의실. 공부하는 이들이나 강의하는 선생님이나 정말 없던 의욕도 생길 듯한 공간이다. 나카무라 국제호텔 전문학교의 실습실도 화면에 잠시 담아본다. 이 학교의 실무형 실습 교육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케이크숍 운영 등의 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한 제과 기술과를 들 수 있다. 9년 연속 일본 최대 제과 콘테스트에서 입상하는 등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다. 학생들과 교직원들만 이용 가능한 급식시설. 이곳 또한 학생들이 급식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까지 하는 실무형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레스토랑 실습을 하고 있는 홀의 뒤편 주방에 들어왔다. 일반인, 학생 누구나 예약을 통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실제 음식을 만들고 접개, 제공, 정리정돈까지 해야 한다.
그럼 한번 먹어본다. 本日は牛ロースを使ったすき焼きと、それと豚の角煮をご用意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大丈夫ですので、お楽しみくださいませ。 失礼いたします。 이곳은 이 동네에서도 기다리는 행렬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케이크샵. 이곳의 케이크 또한 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만들고 진열하여 판매까지 하고 있다. 아, 케이크들이 정말 예쁘고 맛있겠다.